안녕하십니까. 대동하이텍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DNG 2000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DNG 2000의 모델은 이제 전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 차량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고러한 모델이고요. 이제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엔진, 네, 엔진이 있으면 전기 시설이 없다는 거죠. 네,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엔진을 이제 구동시키기 위한 배터리. 뭐 휘발유가 들어가긴 한데 시동을 걸려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이 배터리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호스 권치까지 같이 이제 같이 동작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배터리 충전기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버터라고 이제 배터리를 220V로 전환해주는 그런 장치들까지 이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차에 실어서 논에 나가셨을 때 아니면 밭에 나가셨을 때 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끝나는 뭐 그러한 호스릴 그리고 뭐 방제기 뭐 이러한 기능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DNG 2000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마 많이들 찾으셨을 거예요.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이 리모컨으로 온, 오프가 되는데 왜 엔진 안 될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엔진을 리모컨으로 껐다 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은 360도가 회전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 부분을 풀어서 여기다 걸어놓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걸어만 놓는 거예요. 다음 뒤로를 당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네, 360도 돕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360도가 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호스를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자유로워진 거죠. 힘을 받게 되면 이 본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가장 이제 호스릴의 가장 중요한 거, 호스가 잘 감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호스릴처럼 동일하게 갈 때는 내가 호스를 이렇게 끌고 나가서 감을 때는 리모컨으로, 여타 이거는 다른 호스릴이랑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감을 때 부하가 덜 받게 돌아가 준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당연히 풀림 정지를 눌러야 이제 호수 권치가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가장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모컨으로 엔진이 되냐 안 되냐. 여기 요 리모컨에 모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늘 이렇게 누르면 오프를 누르면 꺼집니다. 엔진이 작동하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제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저쪽에 이제 엔진 앞에 있으신 분한테 분무기 까! 이렇게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지실 거예요. 목소리도 다 나가고, 집에 갔다 오면, 뭐, 한 80% 이상은 싸우신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엔진을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다 가시면, 다 썼으니까 이제 충전을 시켜놔야 되죠. 이제 충전기까지 이제 붙어 있어서, 여기. 충전기를 이제 220 전기 꼽으면 이대로 바로 배터리에 전기가 가게 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뭐 말은 간단한데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엔진을 리모컨으로 구동을 시키고 호스를 리모컨으로 감는다. 그리고 360도 회전을 한다. 근데 우리의 기계는 배터리랑 이제 충전기 인버터들이 탑재가 돼 있어서 굳이
촬영용 배터리를 연결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게큰 장점이고요. 이 호스릴은 8.5mm 150m, 10mm 150m까지 이제 감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13mm가 필요하시거나 10mm 200m가 필요하시면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걸 염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2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 제품에다가 구동식 타입을 붙였습니다. 이 보시는 요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퀴를 이동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뭐이 장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DNG 2000이 되느냐, DNG 2500이 되느냐가 큰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뭐 보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기계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190kg. 네, 굉장히 무거워서 저희도 한번 사다리에서 올려봤는데 죽습니다. 죽어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거는 예전 구형 모델인데 이렇게 뭐 스위치로 해서 하는 모델인데 최근 바뀐 모델은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리모컨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힘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190kg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또 후진이 전진만 되면 또안 되니까 후진도 네. 구동식 2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차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막 매서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브레이크 기능. 브레이크 기능이 어떤 건지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브레이크 기능은 이거예요. 안 움직입니다. 이 브레이크 기능이 아우 무겁네요. 이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사다리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나쪽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야 이제 기계가 굴러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차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발을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브레이크가 잡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약을 치시면 되겠죠. 만약에 근데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면 차에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바로 묶어두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브레이크 기능은 일단은 차에 이제 적재했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해준다. 안정적으로 호스를 권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DNG 2000의 장점은 이제 제일 큰 장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을 리모컨으로 킨다는 점, 이제 호스를 이제 리모컨으로 감는다는 점. 이거는 호스를 리모컨으로 감는다는 점은 동일한데 이제 문제는 360도 회전한다는 점.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호스 권치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호스 권치가 낮은 부분에 있는 거는 다른 제품도 다 동일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호스 권치가 밑에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호스 권치가 위쪽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차가 이만큼 있고 이제 호스 권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호스가 말려 들어갈 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호스 원치가 아래쪽으로 있어서 호스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호스 때문에 기계가 넘어지는 현상을 방지를 해주죠. 우선 기계의 장점은 이렇고 이 기계를 처음 받았을 때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 순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인버터
인버터인데 인버터에서 이제 12V 배터리가 220V 전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220V 호스 권칙을 사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인버터를 켜줘야 됩니다. 인버터를 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구형이라서 지금 다른데 온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온 버튼 누르면 이게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죠.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작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접지를 따로 빼거나 뭐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버튼만 눌러서 접지를 분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컨트롤 박스 안에서 모터 엔진을 키려면 ON을 누르든지 그러면 엔진 뭐그 다음에 호스를 감으려면 이제 감김 감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거 한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방전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인버터를 안 끄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거이 인버터를 반드시 오프를 시켜서 불이 안 들어오게, 여기 있던 불이 안 들어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전원이 꺼지는 거고요. 저한테 항상 전화가 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된다. 1년 지났는데 쓰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장님 혹시 인버터는 끄셨나요? 그러면 인버터를 잘 모르세요. 이게 인버터니까 항상 잘 끄시고 그래야 방전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썼다, 다 사용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충전기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전기를 꼭 연결하세요. 이 충전기는 이 배터리를 이제 다음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는 역할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연속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충전해 주시는 거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배터리를 내가 충전하는 걸 깜빡했다 그러신 분들도 많으셨죠. 아까 전처럼 그럴 경우에 일단은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이제 작동을 시키면 얘를 작동을 시키면 미세하게나마 이 배터리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동안 사용을 할수 있고 다음에 집에서 충전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키시동으로도 걸수 없을 만큼 내가 방전이 이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땡겨야 돼요. 혹시나 방전이 됐으면 키시동을 걸어서 배터리 충전을 조금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땡겨서 하시고 그래도 나가기 전에 내가 배터리가 없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충전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모든 이 기계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저희 기계의 장점은 이 리모컨 하나로 엔진 시동도 켜고 호스도 감을 수 있다. 근데 다른 대부분이 이거를 리모컨으로 감는 시동을 킨다는 걸잘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더 강조할게요. 이거는 리모컨으로 시동을 켤수 있다. 그 다음에 호스 권칙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60도 회전이 된다. 이렇게 요런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이게 2000의 장점이고요. 2500의 가장 큰 장점은 얘를 모두 포함하면서 구동이 된다. 구동이 돼서 차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올렸을 때 특별하게 이제 발을 묶든지 아니면은 뭐 고정을 시켜가지고 네, 그러한 노력들을 줄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잡혀서 안 움직이니까 호스릴이 안 움직이고 뭐 끄떡거릴 일이 없죠.
뭐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기계를 처음 보실 때 욕심을 좀 많이 내세요. 이 기계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다 있다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게 다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상황별로 어떤 상황인지, 작물 어떤 걸 키우시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고, 기계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계가 가장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기계가 가장 저렴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상담을 해주시고, 기계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DNG 2000 엔진형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